피노키메라는 렌즈 대신에 작은 구멍을 통해 선명한 상을 얻을 수 있는데 이때 상은 역상으로 맺히게 된다. 움직이지 마세요. 라이트맨 초대형 실험. 할리 소장과 현지 선생님도 감동적인 순간을 함께 하는데 현지 선생님 정말 눈 하나 깜빡 안 한다. 대단해요. 그렇죠. 그 이번에 할리 소장님 깜빡 깜빡. 학생들이 선생님을 위해 준비한 특별 이벤트. 아유 근데 뭐해 선생님, 눈동자 돌리지 마시라니까요. 기다림 속에 더욱 빛나는 소리. 하나 된 마음만큼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 학생들이 이렇게 작품 만들었다 그러는데 대결한 거야. 그다음에 또 우리 학교가 수립과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그것을 보면 이해도 쉽고 선생님이 가르치는 그런 내용도 참으로 좋은 그런 내용 같습니다. 처음에 되게 힘들었는데 마지막 이제 하고 나니까 이제 보람도 되고 즐거웠더라고요. 뿌듯합니다. 아주 기분 좋습니다. 재미있습니다. 어떻게 사진이 나왔을지 너무너무 궁금해요. 맞아요. 선생님, 피놀 카메라로 찍으면 정말 사진이 잘 나오나요? 사실 디지털 카메라로 찍은 것보다는 선명하지 않게 나옵니다. 하지만 어둠 상자 이미지를 이용한 이 피놀 카메라, 이 카메라로 찍은 이미지는요, 뭔가 특별한 아름다움이 있답니다. 게다가 우리 선생님들과 학생들이 함께 했으니까 더 의미 있고 감동적이지 않을까요? 그럼요. 야. 빨리빨리 보여주세요. 빨리. 어? 안 되지, 그거 여기 소풍이 하면 안 되지. 왜냐하면 힘들게 찍은 건데, 우리가 나중에 네. 스튜디오에 직접 가지고 김창영 씨 앞에서 보여주면 어떨까요? 괜찮겠지? 좋아요. 네. 그러면 기다려, 보이소. 사진기로 찍은. 그렇죠. 그렇죠. 그럼 인화. 누가 컨테이너 네. 박스 안에서 이렇게 사진을 찍을지 그러니까. 누가 알았겠습니까? 렌즈도 없이 아무것도 없이. 아무것도 없이 그냥 그렇죠. 구멍 하나. 구멍 하나 박스. 네. 하얀 구멍 하나로. 네. 이게 그냥 나온 거예요. 컨테이너 박스 안에는 인화지라는 게 붙어있는데요. 네. 인화지에는 할로겐화 은이라는 게 물질이 쫙 뿌려져 있습니다. 이게 뭐냐. 바로 빛을 받으면 검게 변하고요. 빛을 좀 덜 받으면 덜 검게 변하고 빛을 안 받으면 변하지 않습니다. 하얗게 남는 거죠. 그러면 네. 우리 사람 몸 뭐 여기 비치는 비춰서 반사되는 거 그렇죠. 여기 비춰서 반사되는 게 다 다르니까 그 상 그대로 거꾸로 맺히는 거예요. 그렇죠. 아, 역시 예, 대단하십니다. 아, 예. 구멍이 작아야 하는 거죠? 아, 구멍이요? 네. 구멍이 크면은 빛이 많이 들어오니까 밝은 상을 만들 수는 있겠지만 선명도가 떨어집니다. 안 그래도 사실 저기 아주 선명하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구멍이 크면은 선명도가 많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작게 만드는 것입니다. 네. 근데 만약에 집에서 저희들이 이렇게 손쉽게 만들 수도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있습니다. 왜 네, 피놀카메라 동호회나 이런 요즘 피놀카메라를 찾는 분들이 꽤 많아지고 있는데요. 네. 인터넷 같은 데 보시면 피놀 카메라 전개도가 있어요. 그걸 네. 그대로 다운을 받으셔서 접어서 구멍만 놓고 그 안에 인화지 하나만 붙이면 나만의 카메라가 멋지게 완성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아까 네. 우리 채령 씨가 했듯이 손가락으로 이렇게 막았다가 딱 띄어서 그렇죠. 움직이지만 않고 있다가 탁 네. 하면 인화가 돼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 보시면 이 네. 방송을 보시는 학생이나 우리 시청자분들이 인화지만 구입을 한다면 그렇죠. 같은 실험을 집에서 할 수 있겠나요? 그렇죠. 컨테이너 박스 이 피놀 카메라로 찍은 사진을 보면서 네. 근데 약간 투박은 하지만 근데 은은한 매력이 네. 그래서 저도 빨리 찍고 싶어요. 우리 판정단은 어떻게 봤는지 네. 어땠어요? 셔터, 렌즈 다 필요 없이 이렇게 그 쥐 꼬리 끝부분만한 그런 조그만 구멍으로 저렇게 사진을 멋지게 찍을 수 있다는 점에 놀라고 놀랐어요. 놀랍죠. 만들고 싶죠? 네. 아니, 우리 예원이. 그런데요, 컨테이너 박스는요, 네. 사람도 살 수 있잖아요. 그럼 일반 주택 같은 경우에도, 그 뭐지? 피놀 카메라를 만들 수 있는. 가능합니다. 좋은 생각인데요. 진짜
만약에 완전 암흑을 만들 수 있다면 아까 컨테이너 박스 안에 저희가 들어갔을 때 완전 칠흑 같은 암흑이었잖아요. 네. 그 암흑 상태만 만들 수 있다면 거기다 구멍 하나만 뚫어놓고 인화지 붙여놓으면 집에서도 정말 사진을 찍을 수가 있습니다. 집에 억지를 다 씻어먹게 돼요. 어머니 굉장히 혼나지 않을까요? 그리고 양팀의 실험이 다 뜻깊고 네. 의미가 있는 실험이었던 그렇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판정하기 전에 네. 한 말씀씩 네. 해주세요. 아, 저희 팀은 말이죠. 솔직히 좀 진 것 같습니다. 너무 순순히. 네. 예. 감동이 없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 방송을 보신 우리 어린 친구분들 괜히 따라한다고 이런 지나가는 차에다 이렇게 공 던져보고 이런 행위는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정말 위험한 거거든요. 큰 사고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꼭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아, 그리고 또 제가 우리 아이들에게 부탁하고 싶습니다. 내일 뭐지요? 스승의 날이에요. 네. 그러니까 스승과 제자 간의 사랑 우리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런 네. 의미에서 우리 서로 사랑하는 의미에서요. 네. 오늘은 판정을 하지 말죠. 사이좋게 이미 하나다. 이런 그렇게 된 거잖아요. 오늘은 아직 그래도 했어요. 몰라요. 결과를 몰라요. 근데 스승의 날을 정말 맞이해서 우리 판정단 친구들이 뭔가를 준비했다고 하는데요. 네. 내일이 스승의 날이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가 하와이 과학이라는 뼈에 이렇게 설명이라는 살을 붙여주시는 자칭 살 제주님, 현지 선생님과 성재 선생님께 선물을 준비했어요. 와, 감동이다. 와. 이야, 이거. 와. 이거 저요? 아, 이거는. 와. 두 분은 또 선생님이시니까 그렇죠. 받아본 경험이 있을 텐데 제가 자격 없는 사람이에요. 아이고 무슨 자격이 없는데 항상 소장님 몸으로 이렇게 뛰어서 네. 실험을 다 보여주시는데 아 나도 다음 주부터 실험 참가를 그럼 내년 스승의 날을 한번 노려볼까요? 자 그럼 판정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이 감동의 물결을 그대로 어떤 판정 결과가 날지 자 하나 둘 셋 하면 해주시면 돼요. 하나 둘 셋 과학실험 하와이 오늘은 감동까지 있었는데요. 다음 주 화요일에 바로 이 종이컵 낙하산 대회 열리는 거 알고 계시죠? 참가한 선수분들 마지막까지 파이팅 하시고요. 또 우리는 그날 5월 28일 날 어떤 아이디어가 쏙쏙 이렇게 나왔는지 꼭 확인해 보자고요. 다음 주 하와이 다시 꼭 놀러 오세요. 감사합니다.